다음에 제가 선생님들께 교사용 지도안을 좀 가져와 주세요. 그랬어요. 교사용 지도안은 뭐에 써먹습니까? 네? 교사용 지도서는 뭐에 써먹는 거예요? 교사용 지도서는 돈 주고 사죠? 왜돈 주고 살까요? 이미지 활용 수업에서 학습지 뚝딱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방학 때 제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세 가지네요. 학습지는 기본으로 세 가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타이포셔너리 만들어요. 근데 타이포셔너리와 똑같은 16단어를 가지고 낱말 퍼즐을 만듭니다. 똑같은 단어 가지고. 왜? 상반 애들은 이미 단어를 대부분 알아. 그래서 이 그림 학습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득을 못 봐요. 근데 퍼즐은 얘네들이 다 합니다. 왜? 내가 정확히 외웠나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같은 단어를 그 하반 애들, 하반과 중반 애들에서는 타이포를 주고 이제 상반 애들에서는 퍼즐을 줘요. 이거 다 해봐. 그 단어. 왜? 그러면 16단어 어디서 뽑아낼까? 지금 타이포 16단어를 어떻게 뽑아낼까? 다 팁이야. 자습서에 16개 넘어. 자습서. 자습서는 반복해서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자습서를 한 번, 자습서가 얼마나 되지 아세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자습서를, 대량 자습서를 주고, 줄 테니까 네가 입력해 갖고 와라. 그러면 몇만 원짜리인데 그걸로 내가 받으니까 그걸 전부 단어 하나하고 단어 뜻 한 개, 뜻 한 개만 했어요. 16개 하면 그거 가지고 학습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알바 시키면 돼요. 가정이 어려운 애들, 수급자들, 걔네들에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 부의 그 불평등이 점점 심해져서 그러면 가난한 애들은 상상할 수 없이 가난해. 지역아동센터에 점심도 뭐 지역아동센터 점심 저녁까지 그런 애들에게 알바를 주면 잘 해온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 학습이 됐죠? 사실 그래서 1, 2월에 좀 바빠야 돼. 3월 되면 우리 놀자. 애들이 우울해서 아각되는데 그 우울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3월이 뭔 짓구댕이에요? 대한민국 학교가 너무 바쁘니까 애들이 알아볼 때 애들이 4교시에 나올 때 양아치냐? 이러지 말고 또 점심이라도 먹어주고 나와서 고맙다. 6교시에 나올 때 그때 졸업하려고 애쓰는구나. 근데 이런 마인드가 교사가 여유가 없으면 그런 말이 많아요. 믿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해야 되냐?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좋대 어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 시각학습의 끝. 학습지도 이렇게 하자. 저는 모든 학습지가 생겼습니다. 교과서 본문 이렇게 하고 타이포를 집어 앞에서 16개 있었어. 16개 타이포가 들어간 학습지를 만든다. 학습지 만드는 공식이에요. 저의 공식입니다. 강요하고 싶진 않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넣기에는 비클로즈 테스트. 근데 그 무엇을 클로즈로 만드느냐. 선생님 빈칸 채우기 학습지 안 만드시는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 클로즈 테스트는 양질의 학습지로 종이 나왔어요. 근데 무엇을 빈칸으로 만드나요? 무엇이 중원? 선생님들 대로 다 중요한 걸 만들어요?
그럼 제가 여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까지 마. 무엇이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 두 개씩.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이제 신체 학습자들을 위한 그걸 이제 신체 학습자들 그냥 하라 그러면 원칙으로 안 합니다. 이걸 씌워줘야 돼. 모자이크 처리. 무엇이 중요합니까? 학습 목표. 학습 목표. 띵동.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학습 목표는 단원마다 어느 쪽에 있다? 왼쪽이 뭐예요? 북한이가 왼쪽이에요. 맨 앞에 쪽 도비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도비라에 나온 거 부가 뭐 의사소통하고 문법하고 기케아 8개야. 그럼 8개 나올 때만 기다려? 본문도 반복되는 것도 아니죠. 그랬을 때 나머지 빈칸이 뭐냐?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근데 뭐 보니까 공동출제하는 거예요. 공동출제하고 나서 난감한 게 내가 안 가르쳤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져? 제가 이렇게 애들이 그린 하반 애들이 그린 걸 이렇게 넣어주면서 애들이 비워서 본문 수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학습지 하다가 본문 수업하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을까? 왜냐면 모를 것 같거든. 내용을 모르는데. 근데 저렇게 하니까 이제 드문드문 자기가 아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김보 다 가져. 열 표. 뭐가 될 것 같아? 교과서 뒤에 단어. 단어? 단어를 별표. 단어는. 이거는 여기 지금 who, which, that 2번 빈칸 was, were 3번 tired, quite 4번 핵심 구조와 문법 뭐가 핵심이냐고 핵심 문법 그러니까 그거야 핵심 문법이 뭐냐고 성취 중요하니까 시험에 내지 그건 결과야지 성취기 성취기죠. 비교적 여기 있다. 지적이야. 여기 아주 지적이야. 성취기는 맞지. 맞아요. 성취기준도 근데 다 본문에 빈칸 만들 만큼 충분하지 못해 숫자가. 아 그래요. 시험도 아 이런. 보고서도 답을 못 찾네. 그림 그려져 있어. 그림 아니야. 그러면 번호 처져 있는 거예요. 번호 있는 거. 제가 힌트? 네, 힌트. 오케이. 힌트. 금방 맞을 텐데. 네, 저 맨 뒤에. 교사님. 아, 이제 초등하고 중등하고 달리 초등하고 달리 중등에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가 무시되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축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나 이거 안 가르쳤는데 혹은 별로 강조를 안 한 거예요. 동작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고등학교에 계시던 분이 중학교 와서 교과서 보고 고등학교 문제 내버리네. 반대로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교사용 지도서는 그래서 교과형 도서의 교과서하고 맞먹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교사용 지도서. 근데 교사용 지도서는 보통 출판사에
그 홈페이지 PDF 파일로 올라가 있어. 자, 여기 칸을 나눴죠? 요게 바로 뭐다?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교사형 지도사예요. 저도 이번에 교과서 참가하고 있지만 여기 신경 써줘라. 대충 만들지 마. 자습서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원래 저자들은요 중1, 중2, 중3의 교육과정을 다 살피고 거기서 짜요. 그러니까 중3에서 가르칠 걸 중1에서 가르치면 안 돼. 시간 낭비야. 지금 근데 보통 이 설명이 좀 길어서 줄여서 한 겁니다. 1번 수는 앞에 메이저를 통해서라는 주법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인데 뭐가 중요한데 후를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후에 미치게 되시고 기계적이야. 시간 많이 들지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선행사가 지금 저는 수업할 때 밤마다 그 ADHD가 몇 명쯤 있게요? 최소 두세 명이 있어요. 그 반에 가장 나대는 애를 저기다 앉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초반에는 무척 힘겹습니다. 저기 나와서도 나대니까. 근데 끊임없는 피드백을 주시는데 딴 애 먹일 때 항상 같이 먹여 건방. 그리고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은밀하게 이렇게 안 보이는 척하면서 주는 거야. 걔한테. 그런 애들이 자기가 그 ADHD 애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존감의 상실이거든요. 친구들로부터 개무시당해서 애들이 자존감이 약해서 지랄하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거거든.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황홀해해요. ICT 활용 수업 도우미 1인이죠? 생활기록도 기록도 해줘. 방금 같은 사태는 없어져요. 걔는 원래 얼마나 나부대니까 그냥 가만히 못 있지 않게. 또 나 글씨도 쓰고 뭐 그냥 걔 지랄을 한다. 여기 2번은 선행사가 many people을 복수다. 이거를 핑카드로 many people이 복수니까 어지겠니 뭐겠니. 카이어트는 조용하니고 카이어트는 매우다. 매두라는 의미. 카이어트 여기 페일드 카이어트냐 카이어트냐. 학습지 만들라고 애 쓸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내가 1357구 할 테니까 올해 교과서 마지막이에요. 너무 공들이시면 손해예요. 1학년 교과서는 이제 끝이니까 대충 이렇게 만드셔. 완벽을 추구하지 마. 영어과가 특히 그래. 아직도 영어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 손 들어봐. 영어 단톡방에. 아니? 영어 단톡방 1200명, 1300명 있는 거 모르세요? 아, 휴대폰 끊어. 휴대폰 끊어서 저한테 제 휴대폰 번호 메시지 보내세요. 어느 학교 누구 이렇게. 어느 학교 누구 보내세요. 제가 그 방에 다 초대해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2번 방까지 있는데요. 2번 방이 지금 1220명이에요. 1300명 18 1318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이제 3번 방으로 가야 돼. 3번 방으로 50명 있어. 거기 좀 썰라. 올해 신규들 그거 다 받아들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서 KTX 타고 올라가면서 술 한잔 먹고 헬레레하고 맹행 선생님하고 한잔 할 거거든요. 한잔하고 헬레레하고 올라가면서 전부 초대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에 선생님들 한 것에 100배, 1000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방에 누르면 다 나와. 독서지도 자유, 익스텐시브 리딩에 관한 모시기 이런 거. 그냥 실시간으로 다.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메시지로. 그냥 메시지. 카톡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카톡으로 해도 전화번호가 필요해요.